3천만 원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청춘발전소 시즌2 판매왕. 대한민국 라이브 커머스를 이끌어갈 모바일 쇼 호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판매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00만 원의 주인공을 찾아라. 모바일 쇼 호스트 프로그램 판매왕. 자, MC 이기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일주일 쉬고 찾아왔습니다. 모두 아시죠? 저희가 이제 열심히 달려서 결승 다섯 분을 뽑는 선발이 끝났습니다. 오늘 그 결승 다섯 분, 그분들을 발표하기에 왔는데,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멘토분들 다 오실 줄 알았는데 한 분이 빠지셨어요. 그래도 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고 켜지지 않아요, 지희씨? 이거 조금만 봐주세요. 댓글. 네, 그거 그렇게 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비방용이었고 유튜브용, 라이브용이었습니다. 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멘토분들만. 다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먼저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그렇네. 아, 네, 나만 인상성 없는 사람으로 이러니? 저는 뭐 우리 맘들하고 네. 예, 많은 소통을 하면서 아, 예, 한 해 정... 기사로도 마무리하고 한 해 동안 예, 잘 마무리하면서 보냈습니다. 엄마들의 인기를 아. 연연해 둔 듯한 멘토.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금재 대표님, 이금재 멘토님만 개인 멘토링을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멘토링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사실 누군가를 멘토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저는 다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응원한다고 해서 아까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본선 진출 다섯 분들인데 이분 중 결혼하신 분, 아기 있으신 분 막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 네.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얘기하면서 김인정 멘토님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아주 그 다사다난하고 바빴던 2022년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아주 알찬 그런 마음과 그런 이제 결심으로 지금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네. 뭐 상이라는 상은 다 받으셨어요. 대한민국 10대 뭐 그 대한민국을 빛낸 시민대상. 빛낸 10대 시민의 상. 예, 네, 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그러니까요. 뭐 대한민국을 다 빛내신 것 같아요. 혼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받으셨죠. 수상도 하시고. 예, 상도 많이 받고 또 뭐 영화제 이런 데 또 초대를 그쵸. 많이 받아가지고 영화제에 또 참석해서 또 연예인분들 또 시상도 하고 뭐 아주 화려하고 재밌는 시간을 그래서 보냈습니다. 댓글에 김민정 언니 보고 싶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니 멘토 먼저 보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다니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정말 네. 많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예, 진짜 아주 바빠서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막 눈이 시리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그 예. 바쁜 틈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상식에 입고 나온 원피스가 너무 예뻐서 네. 그 은갈치색. 네네네. 그거 진짜 예뻐서 저는 그것만 사실 좀 기억이 남았는데 네. 볼 때마다 옷이 바뀌신 걸 보니까 다 다른 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멘토링 나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너무 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던 우리 이창영 멘토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에도 행복 가득하게 꽃길만 걷게 되시길 여기 계신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행복 가득하시길 일단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12월도 12월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너무 바빠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그쵸? 일들이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회사적으로도 지금 저는 사실 한 2-3년 동안 코로나를 실감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를 실감을 한 거는 그냥 술자리가 없어졌다는 거 정도. 근데 이제 코로나 좀 정리되면서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일하랴 또 오랜만에 제가 핑계거리가 없어져서 자리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지난주에는 링거도 한번 맞았거든요. 아, 너무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었는데 이거 와이프가
안 되는데. 아직 저런 아무튼 안 돼서 저래요. 네네네네. 지금은 우리 남편 내가 뭐 닌게를 맞든 뭐든 사진 찍어보는데도 답이 없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아, 그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올해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많이들 하세요. 근데 뒤집어 보시면 월드컵 이후로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오프닝인데 한마디는 노 리스크, 노 리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심하시되 올해는 그래도 뭐나 매일매일 한 가지씩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멘트 정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거는 김민정 멘토님이 하셔야 될 얘기 아니에요? 약간 어부로 봤을 때 김민정 멘토님이 그 그죠, 얘기, 그치? 그죠, 신년 그죠. 그런 걸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두 분이 통하셨네요? 그렇게 보는 걸로. 네. 자, 사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너무 힘든 시기에 힘든 소상공인 분들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바일 쇼호스트 오디션 프로그램 판매왕! 20분의 경합을 겹쳐서 네. 5분이 선발되셨는데 보셨죠, 방송 다들?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그다음에 또 너무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모습들에 진짜 아주 큰 또 배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제 왼편으로 다섯 분들이 앉아 계세요. 지금 화면에는 네. 안 나오지만 이제 밝혀지겠지만 한 명씩.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 멘토님들의 눈빛이 자꾸 이쪽으로 가면서 아우 고생했네. 뭐 이런 눈빛들이세요. 사실 짠하다. 참 그랬다. 왜냐면 그때 정말 저희가 5일을 했잖아요. 5일 동안 매일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고 힘드신 일도 많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개 많은 정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되게 감사한 건 제가 그랬거든요. 이분들이 다 같이 있는 방에 여러분들 5인이 선발되시고 나서도 댓글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제 이제 탈락하신 분들도 모두 다 축하한다는 댓글과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매왕 시즌 1 일기 분들이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 우리가 판매왕을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않을까. 근데 멘토님들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너무 오늘 너무 후끈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좋아 보이네요. 네.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네요. 좋아 보이네요. 네. 여러분 좀 조용히 하세요. 방송을 지금 여기 해야 돼요. 네. 목소리 나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터펀 가수님 떡볶이 최고님 떡볶이 받아보셨나봐요. 저분들은 노래하는 쇼호스트 넬라뉴님 다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올라오셨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니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예전에 한번 최종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요 라는 멘트 했다가 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질타를 받은 분도 계셨고 여기, 예. 왜요? 감사합니다. 예. 이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네요. 자, 잘 되길. 자, 다들 훈훈한, 네, 오늘 참 훈훈한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릴 거예요, 멘트분들한테. 네. 우리 5일 동안 되게 많은 방송을 했잖아요. 20번의 방송을 했어요. 18번의 방송을 했는데 구매하신 거 있으세요? 아, 저는 그 뭐야 저기 그거 뭐죠? 아, 갑자기 셀프런. 셀프런하고 저희가 알아요. 왜냐면 네. 리스트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의 이름을 다 받아봐서 셀프런하고 그 뭐지? 마스크랑 그리고 화장품 많이 구매하셨나요? 네. 근데 두 개 제품에 아니 하나가 너무 속상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작더라고요. 마스크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어머니한테 드리고. 근데 와이프하고는 진짜 딱 맞지 않으세요? 와이프가 얼굴이 좀 작아서 와이프는 좀 더 크고. 아, 사실 저도 중형이나 소형을 쓰거든요. 네, 저는 그거를 특대형은 없나요? 좋은 건 여기가 되게 여유로워서 남들이 볼 때는 뭐 얼굴이 커 보이지 만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아마 와이프 강의하실 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대형을 빨리 주문을 해야겠다. 특대형은 안 나올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그 마스크 회사가 연예인 마스크라 그래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되게 이제 그래서 제가 특대형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겠습니다. 아, 네, 살을 감사합니다. 빼는 걸로. 우리 방송 근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공약했잖아 첫 번째. 그죠. 7주 됐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동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아직 바빠서 사실은 김민정 멘토님은 구매하실 시간이 없었을까? 그 주가 아마 거의 상받으러.
그죠? 아니 근데 이제 상만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낮에는 또 상담하고 또 그렇죠. 저녁 때 미팅하고 책도 상 나오시고. 받으러 다니고 지금 이제 책이 이제 막바지 작업이라 그러니까요. 책 검토하고 또 팩이 또 2월 달에 출시 예정이라 관상이 좋아지는 팩 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중이어서 핑계 같지만 구매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구매를 많이 할 테니까 네. 댓글에 정유미 대표님 계세요? 계시죠? 계실 겁니다. 네.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아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정유미 대표님의 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없나? 네. 진짜 방송 좀 보시라니까 그렇게. 아, 방송 열심히 보고 있었었는데. 댓글 안 보셨구나. 아, 그 옆에 보고. 딱 누르면 댓글 나오는데. 아니, 지금 오늘 댓글에 네. 예. 정유미 가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댓글도 사실은 네. 점수거든요. 집계가 돼요. 나중에 결승할 있네요. 때도. 추러스? 네. 맛있다고? 아, 네. 우유빛깔 최기원님은 언제 나오나요? 아. 저분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오셔서. 네. 기도한 대로 되겠죠, 뭐. 근데 안타까운 분들도 있고 없는데 계시다고 믿고 있는 분도 계셔서 발표를 오늘 하고 바로 끊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한 분 한 분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요 다 사고 보니까 저희 그 상점에 VIP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다 샀어요? 아 저는 아니 잘하면 사야겠다. 왜냐면 라이브 커머스는 잘하면 자기도 모르게 사야 되는데 100만 원 넘게 샀더라고요. 아이고 또 대표님이 또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걸 많이 사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고 싶은 중소기업체 제품들. 아 제품. 네. 제품은 저희가 126개 중에 뽑은 거라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나도 소비자 입장으로만 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한 개 산 거부터 10개가 제일 많이 산 거. 10개 산 거까지. 팬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분들은 네. 누군지 알아요. 팬이라기보다는 서포터라. 여러분 서포터님들 남기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남기지 말라고. 괜찮습니다. 저한테 힘을 주지 않고 우리 멘토님들과 우리 참가자분들한테 주세요. 선물 안 줘요. 서포터는. 제가 아이들 다 알거든요. 서포터즈 분들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인스타 만 명, 5만 명 막 이래요. 저보다 인스타가 많아 팔로워가. 아니, 진짜 오늘 근데 서포터야. 우리 대표님의 서포터즈가 제 인스타에 와서 DM 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략인데 와 진짜 전략이 아니라 이러면서 팔로워 많아요. 제가 많거든요. 만 명, 5만 명이요. 저희 또 행사를 안 보신 거예요. 저희 K클래스를 저희 이제 임신 육아 교실에 제가 하는 일은 전 여기서 더 임신하면 네네. 안 돼서 저는 진짜 학생 아니었어요? 마흔 넘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이제는 더 클라요. 아주 여기서 임신하면 뼈가 진짜 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그걸 못 봤어요 일부러. 최근에 오둥이도 있는데. 갑자기 할 말을 잃었어. 저희 팀원들 네. 얼굴 보셨죠? 네. 네. 안 된답니다. 저기 우리 팀장님. 네, 큰일 난 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다 까먹었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까먹어. 방송이 재밌네요. 네, 네. 그래서. 방송이 하기 재밌어요. 저희 팬들한테 흥. 저분이 서포터거든요. 네. 저분이 얼마 전에 애를 낳았어요. 100일이 안 됐거든. 필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네네네네. 낮잠 이불 드리겠습니다. 낮잠 좋아요. 이불. 낮잠 이불 DM 주세요. 이분제 대표님 진짜 멋있다고 남겼네. 팬 다람쥐 아까 서포터님. 네, 저희 서포터 중에 하나인데 저 친구는 태권도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태권도 사범. 근데 애를 얼마 전에 낳았어요. 그래도 이경 PD님 너무 아름다워. 엄마인데 사범님? 네. 애기 둘. 우리 유모차 마라톤 대회 때 공연하러 한번 오시면 좋겠네. 태권도 공연요? 예, 무대에서 그런 공연을 많이 합니다. 아, 그럼 제가 네. 다른 사람 소개시켜드릴게요. 저 친구는 그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1년 넘게 꼭 누가 그걸 하라고. 왜냐면 힘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 방송을 보셨을 때 기억에 남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분들 기억에 남으셨어요? 이런 말씀해서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우리 간상과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오늘 이제 본선에 다섯 분을 보고 아 진짜 저는 올라올 사람들은 다 올라왔구나. 아마 18시간이에요 방송이. 그걸 다 못 보셨을 거고 그냥 이제 사실 넘겨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채점하는 링크를 드린 건 1:1 인터뷰와 약간의 방송 조금씩 보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그분들의 엑기스 방송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주 네. 별별 분이 다 계셨어요. 노래를 하시고 춤을 추시고 뭐 진짜 콧구멍이 코딱지까지 보여주면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분들을 한 분씩 보면서 오늘 발표를 하면서 보여드리는데 발표 전에 저희가 선정 점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선정한 방법이 1차 본선 선정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정말 딱 20명을 같은 마음으로 뽑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저희가 기억나. 녹화 다 해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저희가 결승 5인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점 주신 분들이 다 올라왔어요. 저는 그거에서 또 놀랐어요. 멘토분들이 20점 준 분들은 다 올라와서 아 이게 막 아 멘토분들님이 정확하구나. 내가 멘토는 정말 잘 선정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정 방법은 우선 판매 방송 저희가 네쇼라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 했었던 판매 방송 시청자 판매 개수 댓글 좋아요 각 분야에 10%씩 해서 40%. 그러니까 이게 많이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댓글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판매 개수와 좋아요도 다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되게 웃겼던 건 좋아요가 25만이 있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와. 그분이 아무도 그분을 이길 수 없어서 그분 때문에 소수점 2째짜리로 100을 나눠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유튜브 방송 저랑 함께 오프닝 클로징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끝나고 났을 때 소감을 방송했을 때 거기에 쓰여져 있는 댓글이 20%.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멘토 점수 여기 있는 세 분의 멘토님과 신경선 멘토님이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셨던 점수로 해서 20%. 그리고 제조사 업체 대표님들이 8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8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주셔서 20%. 그렇게 총 100%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저희 이거 정말 열심히 아까 보여드렸죠. 소점 몇 째짜리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됐는데 그래서 각 분야별 1등이 있으세요. 되게 신기하죠. 네.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 한 명에 치우치지 않고 분야별로 1등이 있으신데 그분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대표님 갖고 계시죠? 네. 다 발표할 건 아니고 네. 하나만 해주세요. 뭐 어떤 거 어떤 거 발표하시죠? 네 개 중에. 나 이런 게 싫어 사실은 그냥 발표할 때 한꺼번에 다 하지 감정만. 난 이런 걸 잘해. 아 이런 게 싫어. 난 이런 걸 너무 잘해. 그럼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우선 40%. 40%. 이게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금요일 마지막 방송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 다섯 개 방송을 할 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요와 뭐 이런 건 아니지 판매 금액에 대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알지 않을까. 자 점수 매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저분 선물 드릴게요. SSHHINNNS 저희요 점수를 12시 넘어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담인데 저희 직원 한 친구가 아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저희 남편이 봐줬어요. 남편분께 선물 줘야 되겠네. 남편분 게임을 계속 시켜가지고 애들이 닌텐도를 너무 해가지고 TV가 그때 그거 하더라고 집에 왔더니 닌텐도를 거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여러 번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래서 세 번 이상 점수가 틀리지 않았을 때 이게 맞다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계산을 해서 봤더니 맞더라고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좀 조용히 하세요. 너무 집에서 보는 분위기 방청객 때 분위기로 우우 이거만 해주시면 돼요. 아 좀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자 울지 마세요. 연락처 바로 왔네요. 네 연락처 네. 저희 연락처예요. 그분 연락처가 아니에요. 아, 아니네. 아 아, 실버 ITV. 아. 저희 방송 889-3685. 저희 판매왕 러츠네이션 네. 대표 핸드폰 번호입니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40%를 차지했던 판매 방송 1위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금재 대표님. 아까 뭐 화면 본다. 보고 아, 그거는 전체 방송할 때. 60초 후에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광고가 아직 네. 없어요. 60초에 광고 좀 붙여주세요. 그 광고가 아, 들어와야 아, 광고를 좀 붙여야 60초 후에 광고를 뭘 보여줄 거야? 제가 아까 낮잠 이불을 붙여드릴까요? 뭐 아니 알찜 매트를 붙여드릴까요? 아니 그거 말고 돈으로 붙여주세요. 아 돈으로? 제품 말고. 네 알겠습니다. 돈으로 바로. 자 판매 방송 1위. 네. 아, 아까 여기 댓글에 천만이 나왔는데. 네. 아, 아주 훌륭하신 분 최규원 님이십니다.
뭐 본선 진출, 아 그러니까 결승 진출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판매 방송은 1위를 하셨어요. 네. 아마 그 판매 금액 때문인 것 같아요. 시청자 수와 금액 때문이신 것 같고, 근데 다른 분도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아주 다른 분 때문에 바짝 추격을 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이름이 까먹었다. 오연수님 좋아요가 25만이었어요. 와. 여러분 좋아요가 25만 하려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누른다고 나오지 않아요. 안나 그렇죠. 네. 여러 명이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하트가. 그럼 이분은 진짜 그리고 좋아요 수를 보면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재밌는지 아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라이브 커머스에서. 보고 싶네요. 그분 올라왔나요? 글쎄요. 안 그렇죠 주지 뭐 이런 거. 판매 방송 1위 최기현님은 축하드립니다. 와,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판매 방송 하실 때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뭐 사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하셨거든요. 본인 그 사무실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가가지고 뒤에서 계속 먹는 게 방송이 돼가지고 제 뒤통수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이분은 또 이렇게 얼굴만 봐더라도 신뢰가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렇게. 김미정 관상관님 때문이에요. 눈썹 말씀하신 다음에 네. 바로 가서 강남의 아이돌이 하는 눈썹 문신점에 가서 눈썹을 하셨대요. 그래서 완전 인상이 바뀌셨어요. 안 해도 됐을 거예요, 그분은. 왜 그렇게 아니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거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그것 때문에 1등했다고 생각해요. 내쇼라는 보여지는 게 사실은 반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첫 화면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려면 첫 화면이 중요한데 머리도 그레이로 염색을 하시고 어떻게 원장님 저도 눈썹을 해야 되나요? 봐주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근데 눈썹이 인복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예, 네. 눈썹이 인복이고 일에 대한 성격을 재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관상에서 고치는 부분 중에 가장 효과가 빠른 부분이 또 눈썹이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꼭 말씀드려요. PD 언니 사신 방송에 제가 PPL 얘기를 했는데 제가 1억 PPL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그렇죠. 저희는 1위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정확한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기 위해서 제품 PPL도 받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사신 방송은 농담과 재미를 위한 방송이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검증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던 건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할 때 댓글인데요. 이거는 사실 경쟁할 분이 없었어요. 이분이 제일 최고점이고 이분의 점수를 나눈 게 나머지 분들이라고 생각해 될 만큼의 방송. 이거는 이창윤 대표님이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예상이 되는 저도 거. 봤었는데 뭐냐면 이게 그 끼는 그렇죠. 그리고 타고 나는 것도 있지만 주체하실 수 없는 분인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그 장점 잘 살리셔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는데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1위 피터퍼님입니다. 네. 아. 아 사신 방송이 PPL이 아니고 열심 먹방 하셨다. 어 맞아. 죄송해요 진희님 선물 드릴게요. 오늘 선물 두 개 이상이니까 뭐 추천 좀 해주세요. 협찬 좀 해주세요. 제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드리는데 두 명만 드리는데 벌써 두 명 다 뽑아가지고 이따가 또 나오면 아, 그때는 감사하겠습니다. 유재 대표님이 드리는 걸로. 계속 댓글 많이 주십시오. 네. 오늘 전원 증정품으로 드려야 되겠네요. 네 아니 진짜로 이 피터퍼님은 사실 그 보이스킹 MBN에서는 보이스킹에서 트로트 부분 1위를 하신 분이에요. 일반 참여자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프로죠. 그렇기 때문에 팬도 있으시고 팬덤이 있으셔서 유튜브가 한 7,000명이 넘어요. 팔로워가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댓글은 많으실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게 사실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 중에 일반인분들 중에 스타가 나오진 않았어요. 원래 이런 오디션 방송을 하면 누군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계가 되게 힘들었어요. 0.0 몇 차이로 올라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다섯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조심하십시오. 언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몇 점 차이가 안 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그것 때문이니까. 어쨌든 피터팬님 저한테 굉장히 많은 왜냐면 저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채찍질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랬던 피터퍼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건 제가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이 쿠사리
이걸 뭐라 그럴까요? 코사리. 중고? 중고. 구박. 구박. 구박? 구박은 아니야. 구박은 아니야. 갈굼. 잔소리. 잔소리. 네. 잔소리를 많이 했던 점 사과하면서 정말 유튜브 1등 축하드립니다. 아, 저는 또 이분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SNS에서 뵀는데 아우 저희 또 동네 또 홍보대사시다. 아,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시 홍보. 지연 학연 좀 그만하시라니까 자꾸 광명. 그분 광명시 홍보대사 맞아요. 네, 광명이 광명해요라는 슬로건이거든요. 저랑 예능 할 때도 맨날 광명 얘기만 했어요. 다음 주에 광명시장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네, 이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매형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광명도 한번. 우리 시장님하고 닮았습니다. 우리 박승원 시장님하고. 이 피터폰님이 좀 이미지가 아주 많이 닮았어요. 이거 편집해서 나중 방송에서는 네. 저희는 일부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 네. 편집해도 상관없고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라이브로 나가고 있으니까 네. 박명 시장님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멘토 1위 하신 분은 김민정 멘토님이세요. 왜냐면 김민정 멘토님이 멘토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셨어요. 네. 네. 아주 훌륭하신. 없는 시간을 쪼개서 그러니까요. 제일 바쁘셨던 네. 것 같은데 네. 와서 진짜 열심히 제가 네, 이제 맞아요. 방송도 보고 또 이제 멘토링도 많이 주시고 네. 또 참여자들 또 관상도 보고 맞아요. 뭐 좀 여기 와서 많은 걸 많이 했습니다. 하셨어요. 제일 네. 많이 하셨으니까 멘토분들이 뽑은 1위도 김민정 멘토님이 발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멘토 점수 1위도 피터팬입니다. 와! 브라보! 브라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모습이랑 달라지신 모습들을 보셨기 때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기존에는 약간 좀 가벼운 모습이셨는데 판매 방송 하실 때는 정말 진지하게 네. 아까 제가 봤던 콧구멍에 진짜 코딱지까지 보일 정도로 카메라 가까이 가셔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축하드립니다. 됐고요. 축하합니다. 이제 축하합니다. 너무 두 분을 몰아가면 이거 두 이유관왕이니까 마지막 제조사 업체 8분이 1위, 그러니까 이분이 모두 1위는 아니지만 점수 합계가 1위로 나오신 분이 계세요. 와. 누구인지 이분은 보셨을 때 다 놀라셨죠,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근데 이분의 얼굴에서 그런 좀 신뢰성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멘토 점수 할 때도 그렇고 많이 좀 이렇게 이분한테 좀 그런 관상적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져서 제가 많이 이렇게 어필도 하고 했었는데 될 만한 분이 제조사 1위 업체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제조사에서 이분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제품도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정중하게 제조사분들하고 네.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조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분이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네. 잘 판매를 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판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게 아닐까라고 해서 자 이거는 누가 발표해 주실까요? 김희정 관장님. 네. 제조사 업체 1위 김진주님. 이분은 근데 첫인상 1위도 하셨어요. 네. 제조사에서 뽑은 이분은 잘할 것 같다. 1등 네. 할 것 같다라는 첫인상 1위도 했는데 내쇼라 방송이 끝나고도 일을 하신 거면 그 첫 인상이 계속 갔다라는 거니까 뭐 되게 좋은 그거는 이제 제조사 업체 1위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그분이 갖고 있는 인상 네. 또는 표정 네. 또는 태도 네. 또는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애티튜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을 갖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장점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날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분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네. 특정하게 메이크업을 받고 오세요라고 멘토링을 해드린 분도 있고요. 네네. 머리를 어떻게 하세요? 모자를 쓰세요? 뭐 이렇게 멘토링을 다 사실은 해드렸어요. 네. 각자 전화를 하면서. 근데 안 지키셨어요. 그분들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해드린 멘토링을 어기신 분들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뜨린 건 아니에요. 저는 채점을, 전 네. 점수가. 근데 이분은 메이크업 샵을 새벽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머리에 자기가 또 어디 가게에 가서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맞는 걸 사서 하고, 정말, 사실 그렇게 준비하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뭐 테리어 2만 원고 들고 싶었는데, 이분은 준비성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것도 놓기 보는 게 쇼호스트 학원을 다니셨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육받은 것들이 내쇼라를 통해 나와서 제조사분들도 그걸 느끼셨을 것도 있는데 근데 그분만 다니신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도 느낀 건 내쇼라,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리고 모바일 쇼핑 라이브는 이게 교육적인 것들이나 학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제품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다들 화장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먹는 거라였어요. 오.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제조사분들이 뽑은 1위가 조금 저희 판매왕에선 좀 많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사실은 저도 의외였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의외셨어요? 네. 저는 네. 사실은 많이 파는 분을 제조사분들이 뽑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최기현님이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았으니까. 근데 제조사분들은 많이 파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에 대한 진정성을 가져주는 걸 더 원했다는 거에서 저는 좀 놀랬거든요. 김진주님이 금액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사실은. 그거를 다 발표했고 알고 계시거든요. 제조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네. 요즘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통해서 많이들 방송이나 광고 의뢰를 하시잖아요. 네. 광고주분들이. 근데 불과 한 3년 전이나 5년 전만 해도 무조건 한 100만 이상 뭐 50만 이상 파워 인플루언서들 뭐 그런 분들을 더 선호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들의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나 무슨 뭐 구독자 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더 많이 보시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제가 6년, 7년 전부터 저는 라이브 커머스를 했잖아요. 아시잖아요, 선배님도. 이제 이창 대표님도 아시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뭐 난다긴다 큰 화장품 회사들이 중국의 왕홍도를 천만, 이천만 원을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0만을 데려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100만 데리고 온 아모레보다. 너무 좋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으시던 이제야 코로나를 겪으면서 디지털 커머스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하시니까 이제부터 아휴, 이렇게 늦게 시작하시면 어떡해. 그동안 쓸 돈 다 쓰고. 저는 그 생각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제야 이렇게라도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희 나라, 우리나라가 3년 전에는 IT 강국 1위였거든요. 네. 오늘 아침 기사에 몇인지 아세요? 3년 만에? 38위. 어머. 그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38위인데 느끼셨으니 우리 대표님들과 기업가분들이 느끼셨으니 이제 다시 1위를 탈환해야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디지털 커머스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정말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써도 될까요?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때 첫 장면을 항상 영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의 영상들만 뽑아서 쓰는데 이거 하나 나중에 아, 네네. 네, 제가 쓸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선정 점수 네 가지에 대한 1위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최종이에요. 네. 이거는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갈게요. 영상을 네. 좀 보시면서 여기 아 보시면 아주 그냥 영향력 아우라가 느껴지는 분이 진주님 아주 그냥 아직 안 나오니까 자기 팬들이 우리 팬들 내 팬이 됐을까 안 됐을까를 궁금해하시면서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방송 기대되네요. 천혜인님은 팬은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팬이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을 기대하는 거 기대할게요. 최기현님 아직 5위 발표 안 한 거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들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제가 1위부터 발표할 거예요. 왠지 아시냐면 1위가 사실은 40%의 점수를 1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위랑 2위의 점수가 3위부터랑 너무 근접,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1, 2위는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남들과 다르게 아시잖아요. 맨날 남들과 다르게 하는 저희 방송은 남들과 다르게 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위부터 발표를 합니다. 아 훌륭하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오늘 훌륭합니다. 15번 하신다. 아 훌륭합니다. 제가 이따 진짜 방송 보시는 분 한번 체크해보세요. 15번. 15번. 이기영 대표님 아주 네. 훌륭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이제 안 해요. 소상공인들의 그러니까. 데모.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소상공인들의
백종원. 오,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 싫어하는데. 왜요? 백종원은? 아니, 그분이 싫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아니 그러니까 시골 때문에. 아니 시골에는 뭐죠? 골목 시장처럼.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에. 오케이 좋아. 그런 멘트 좋아. 이기영 있다 이런 거. 거. 네 그런 거. 네 그런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원래 그게 이게 판매 기획 의도가 그거였어요. 맞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 중소기업 제품들 많이 팔아주자. 라는 게 사실 기획 의도라서 이제는 갑니다. 아 저분 선물 줘야 돼. 국보 1호 금재 대표님이다. 아 국보 1호. 아니 저분도 좋네. 내 서포터야. 아 그래요? 저분도 내 서포터야.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국보 1호. 보라야. 아, 대한민국의. 제 보라 맞아 보라. 네. 확실해. 그죠? 아 국보 1호. 아, 우리 서포터들 글 남기지 말라 그래요. 자꾸 이런 아부성 멘트 안 좋아요. 진짜 내가 정말. 우린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 우린 좋아합니다. 이래서 엄마들하고 잘 맞는 것 같아. 문자 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네. 경제 대표님 네. 좋아요. 네. 아 좋아 멘트. 자 빨리 갈게요. 네? 자 알았어. 1위는 이 경제 대표님 발표했어요. 발표와 아. 동시에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뭐 1위는 이미 다 예상.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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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재 대표님 원샷 가주시고 원샷 자, 가주시고. 영상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할까요 그러면? 네.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 소리 밑에 소리. 아 멋있다 아름답다. 눈썹 한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드시 계속 드세요. 그리고 장갑도 내가 볼 땐 컨셉이야. 까만 장갑을 껴야 정확히 보인다는 걸 본인이 아시는 거죠. 이게 우리 목소리 나가나요? 우리 목소리는 나가니까 얘기하셔도 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눈빛이 네. 너무 진정성이 확 오네요. 근데 진짜 네. 아,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먹어봤거든요. 소리 왜 안 될까? 그냥 괜찮아요. 소리 안 돼도 보신 거 또 보는 거니까. 네. 근데 안 그래도 배고픈데 더 배고프네요. 자, 바로 저분입니다. 네. 네. 1위는 최규원님이십니다. 네. 아~ 최규원님은 그래서 여기에 계시다는 거. 예. 여기에 네. 계시다는 거. 이따가 만나볼 수 네, 있다는 이따가. 거만 말씀드리면서 자, 최규원님은 사실. 너무 독보적으로 40점 만점을 받으셨어요. 아, 그러고 댓글도 사실은 피터펀님 다음으로 두 번째 많으셨고 뭐 두 개 부분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제조사님들의 댓글은 점수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조사 대표님이시거든요 저분이. 아.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음식을 선택해서 음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제품 때문에 우리 제품들을 많이 안 팔아준 게 아닐까라는 약간의 제조사님들에게는 경쟁 의식과 경쟁심 아니면 나도 나갈 걸 왜 난 안 나갔을까라는 게 있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1위. 근데 이 1위가 결승 진출로 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네. 왜냐면 앞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미션과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빨리 하래요. 네, 30분 안에 끝내달라고.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30분 안에 끝낼게요. 자꾸 앞에 계속 말해. 2위! 2위는 자, 빨리 하시죠. 김민정 멘토님이 발표해 주실까요? 발표와 동시에 영상 볼게요. 네, 2위는 피터펀님. 와우! 오.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죠. 네. 위에 자기 영상. 보고 싶다 피터펀. 사랑한다 피터펀. 그 바닥에도 있어요. 사랑한다 피터펀. 뒤에 막 반짝이도 붙이고 옷도 저렇게 입으시고 나오셨는데 의상은 저렇게 입고 진짜 코딱지가 보일 것처럼 정말 진솔하게 방송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방송을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피터펀님을 저는 이제 PD로 많이 봤잖아요. 저렇게 진지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의 얘기는 이분은 이제 피터펀 씨를 아시는 분도 아니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냥 그리고 방송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이제 뭘 사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봤는데 그 사람은 누구야? 빨간 옷 입은 사람 계속 보게 되더라. 그 말씀을 들어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넥타이 메고 여의도로 출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에 관심 없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도 느끼셨구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표님? 뭘까요? 본인을 사랑할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사랑하니까
남들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넣고 진정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판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보셨듯이 그거, 영상이 그거 이럴 때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떤 거요? 이 얘기 똑같이 아, 했습니다. 네. 네, 했고, 이것도 피터버님 인터뷰할 때 일단 강영시 홍보대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대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갈증난다. 네, 네. 그리고 요 배지가 한번 카메라 잡아주세요. 이 배지가 뭔지 아세요? 맘.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표님은. 그거요. 그 뭐지? 네. 바구니. 베이비박스라고. 네, 베이비박스. 네, 제가 베이비박스 알죠. 홍보대사 1호입니다. 네. 네. 그래서 홍보대사에 아주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예상을 했지만 하여튼 좋은 성적이 나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는 판매왕 홍보대사입니다. 판매왕 홍보대사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3위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3위는 이창현 멘토님이 발표해 주시겠어요? 3위는 오현수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좋아요 25만이에요. 아~ 저렇게. 아~ 그러니까 왜요? 더 사지? 막 이런 거 오셨어요? 저런 텐션. 그러니까 저분이 원래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를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화장품을 많이 하셔서 되게 정적이고 조용하고 아나운서 같은 느낌으로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저랑 컨설팅할 때 제가 이제 멘토링 할 때 저는 근데 제가 느낀 오연수님은 늘 발랄하고 밝고 밝은 에너지. 아들이 셋인데도 지친 모습이 없어. 아들 셋이면 아, 아들 셋이요? 아들 셋이면 성격. 애국자죠. 아, 그렇죠. 아니 애국자가 아니라 아들 셋이면 국보 1호네 국보 1호. 주먹부터가 남다르거든. 아들 셋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밝고 맑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맨날 항상 예쁜 척을 하고 계시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시라고. 네. 왜냐면 사람들은 화면에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보여요. 연예인들이야 예쁜 척하면 예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판매왕의 멘토인 이기영의 말을 듣고 그냥 맘대로 해라. 본인의 텐션대로 해라. 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멘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럼 저 진짜 맘대로 해.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모자를 저런 거 쓰시고 오시고. 근데 오히려 망사를 입고 오시더니 오히려 본인의 매력 발산이 엄청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보다는 네. 먹는 거와 CCTV. 아이가 셋이니까 CCTV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와 계십니다. 오늘 오연수님까지 와 계시다는 거. 기영님 오늘 머리 붙이셨나 봐요. 머리 붙이진 않고요. 집게핀입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뭐. 아, 그거까지는 빨리 하래요. 네. 빨리 해야 되는구나. 자, 그다음 4위. 자, 사실은 이제 3위부터는 점수 차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자, 4위. 4위는 이구재 대표 멘토님 발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이 자리에 계시죠? 네. 김진주 님이십니다. 우와. 사실 저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이분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시죠. 뭐 예전에 심사할 때 직접 많이 하셨는데. 그거와 그건 별개죠. 아. 저렇게 머리에. 저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할 사람이 없다고. 저희 딸 주라고. 메이크업도 받고 오고. 저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 남편이 짧은 치마를 못 입게요. 차에 짧은 치마를 놔두고 남편과 헤어져서 나올 때만 네. 그 치마를 입고 집에 가니까 다시 진치마를 갈아입네요. 남편분이 이제 그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다리가 저렇게 예쁜데 왜 못 입게 할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남편분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죠. 예쁜 건 한국적인 본인만, 거지. 본인만. 나만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예뻐요. 한복 모델을 시켜야 되겠네. 한복 모델을. 요즘 한복이 얼마나 예쁜지 안 보셨죠? 전통 한복. 걔랑 한복 죽어줘. 전통 한복. 더 네. 섹시해. 네. 마지막으로 주인 것 같은 느낌으로 정유미님 갑시다. 어떡하죠? 아니 이 계속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어떡하죠? 대답이 없네요 아무도. 그죠? 자 마지막은 우리 김민정 멘토님이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위는 정유미님. 한번 보시죠. 네.
아, 재밌게 발표하려고 했는데 발표가 나갔어. 막내예요, 막내. 오. 나. 카메라 앞에 저렇게 끼가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죠, 대표님? 원래 저거의 강사님이세요. 아. 이 합창단이나 이런데 원래 본업은.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잘하시는데 이제 저게 이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저분이 방송을 할 때 문을 다 닫고 방송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한쪽 벽 한쪽이잖아요. 저쪽 사무실에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이 방화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너무 큰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관리실에서 올라와서 원래 방화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문을 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정유미님은 제가 유일하게 칭찬을 해드린 분이시겠어요. 라이브 커머스의 한국형 라이브 커머스의 정석이다. 왜냐하면 소통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아까 말할 때도 보셨죠. 아들은 뭐 먹고 막 이런 거 하시잖아요. 누구니 감사합니다 막 이런. 그러니까 이 음악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 댓글을 계속 보시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듯이 노래를 하시고 노래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노래를 하시고 뭐 이렇게. 정말 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발전하지. 여기서 멈추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가 정말 최상. 근데 여기서 발전한다면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빨리 하래요. 빨리. 25분 남았다. 야 그런 거 하지 마. 25분이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근재 대표님이 급해지시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앞에다 시계를 하시면 안 돼? 저분들의 입장이 또 있으니까. 또. 저분들 입장이 제 입장이에요. 네. 제가 미인데 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그러면 우리 정유미님은 성가대 출신이신가요? 아니 전공자라니까. 아니니까 전공자인데 아 이분이 또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그럼 오늘 다섯 분이 다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다섯 분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자 이분들하고 잠깐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인터뷰는 이제 아 그 인터뷰는 끝나고 하고 우리끼리 이제 방송용으로 이제 조금 전환이죠. 자, 이 다섯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인터뷰는 아마 다음 회로 넘어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요거에 대한 우선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멘토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편집점을 잡고 가야 돼서 이금재 대표님 귀여우셔. 야, 국보 이러 그만하라고 너 보라.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아, 누군지 알아요? 제 서포터인데 알고 봤더니 제 동네 후배예요. 제 방송국 후배 동생이더라고요. 방송반,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국장이었는데 저도 이기영 대표님 서포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 없는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면 참가자분들, 우리 결승 진출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써줘야 되는데 자 이분들에 대한 멘토를 그럼 이제 멘토링을 먼저 한 번씩 하시고 인터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분 다 보셨잖아요. 네. 누가 먼저 어떤 분을 꼭 집어 멘토링을 해주시면 좋을까? 우리 다시 한번 뭐 아까 소리 안 나왔잖아요. 이 최규현님 소리 해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은 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 나오게. 요거는 이제. 여러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뭘까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방송도 같이 해야 돼서 조금. 네. 저 먹는 소리가. 말도 별로 안 하세요. 저밖에 안 해. 이 맛이에요. 맛있어요. 원래 뭐 원래 있는 대로 해 드세요. 네. 좀 뭐 이거는 꾸덕꾸덕할 때 드세요. 뭐 이런 말밖에 안 하세요. 뭘 드셨죠?
다 드셨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김치찌개, 순대, 순대국밥, 순대국밥 진짜 맛있어요. 술 먹고 나간 다음에 먹으면 와 진짜. 네, 아까 댓글에 보니까 김치찌개랑 순대국이 너무 맛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어. 댓글이. 제가 모임하는 분들한테 순대국을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멘토님들은? 아니요. 안 보내드렸네. 제가 저기서 100만원 나온 거예요. 네. 제가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다들 난리가 났죠. 연말에 이거 먹고 어제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사서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서 드시는 거로. 아 이금재 대표님만 사서 드실 거고요. 저희는 받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저는 번째. 사서 먹겠습니다. 피터펀님 거 보여주시겠어요? 왜냐면 오디오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싶어요. 깨물아트님 방송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와요. 앞으로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요 피터팬. 여기서 코딱지가 보였다니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그게 더럽거나 이게 아니라 너무 진정성 있게 드셨어요. 양파 조금 해가지고 맛있겠다. 지금 저게 댓글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혼자 하잖아요. 근데 댓글을 읽으면서 아 뜨거. 그죠 뜨겁죠. 근데 저 뜨거운 걸 추포하면서 근데 먹는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는 게 표정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주일 전에 저한테 멘토링을 따로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정말 못하셨어요. 그날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고 가셨는데 와 일주일 만에 저렇게 변화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원하시는 분들만 받은 거지 제가 이분만 특별히 해드린 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셔서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 달라지셔서 저는 그래서 이게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판매왕은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의 목표고 그래서 멘토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발전하신 거에서는 참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송에는 아마 그 전에 못했던 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보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분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최규원님은 제가 이제 멘토링을 먼저 하자면 먹는 게 아닌 다른 미션들이 나와 있잖아요. 맛있다 말고 다른 말을 할 게 없을 수 있으니 제품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오연수님은 이제 지인 찬스는 끝난 것 같아요. 남편 몰래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남편에게 오픈했기 때문에 남편 친구분들이 많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지인은 1회 이상 사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정유미님 노래는 끝났어요. 그렇죠. 한번 보면 다 아직 계속 노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변화시켜갈 수 있는지 김진주님 정말 의외였거든요. 저는 의외 올라 자꾸 그래서 속상해요. 의외라는 말 많이 했습니다. 저 김진주님한테. 네. 아 근데 진짜 왜냐면 김진주님과 우리 또 누구지 정유미님은 다른 분들하고 0.0 차이예요. 0. 몇 이렇게 진짜로 솔직히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진주님도 남편 찬스는 끝났다. 지인 찬스는 끝났다. 이제 진짜 처음 봐서 내 걸 사고 싶은 사람을 사야 된다라는 걸 해야 된다. 얼굴로 하는 건 끝났다. 예쁨은 끝났다. 메이크업 빨은 끝났다. 제가 이런 걸 너무 사실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냉철하게 했더니 저희 팀원이 저를 자꾸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멘토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거니까 이제 멘토님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을 저처럼 꼭 집어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제조사 입장도 있으실 거고 엄마들의 입장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보시는 진짜 그 외모적인 것들을 보시는 분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잡는 방법도 있으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걸 하나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먼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네. 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 이제 개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본인 캐릭터를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라이브 커머스다 보니까 소통도 해야 되고 뭐 댓글도 뭐 대응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인 건데 밸류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정말 본인들 장점 잘 찾으셔서 아 이 사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피터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피터폰 하면은 아 제품 리스트가 안 나와도 아 오늘 제품 어떤 걸 소개해 주겠지 이 사람 하면 뭐 하는 그러한 캐릭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과 한 7, 8년, 10년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게 근데 보면은 뭐 채널들 유튜브 채널들도 보면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던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차 좋아하니까 단순히 내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맞아. 단순히 내가 좀 패션이나 뷰티 좋아하니까로 시작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본인이 본인 스타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이경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완성되어 계신 분들은 사실상 티가 안 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원들이 이제 한참 뭐 연봉 협상도 끝났고 그리고 뭐 이제 신입 사원들 면접도 보고 공채도 하고 뭐 지금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항상 제가 입사 지원하는 분들 면접 보는 분들 그런 친구들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는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티가 많이는 안 난다. 근데 뭐 제가 갑자기 나가서 뭐 제빵을 하면 티는 나겠죠. 제로에서 시작을 하니까. 맞습니다. 뭐 조만간 할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공부를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도화지다. 빈 캔버스니까 지금부터 잘 그려나가시면 어느 날 딱 봤을 때.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거예요. 운동도 헬스장 가는 게 씻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책을 읽는 것도 한 페이지만 본다라고 목표를 세우면 그게 매일매일 쌓이면 그게 10분이 한 달에 30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년에 360분이 아니 600몇 분? 제가 산수를 못 해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많아요. 그런 거라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을 바꾸시고 원래 거울 안 보시던 분들은 거울 좀 보시고 그쵸. 원래 외모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은 조금 신경 쓰시고 그런 게 매일매일 쌓이시다 보면 본인들의 캐릭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항상 이분들에게 얘기한 게 중간은 안 된다. 중간은 없다. 그러니까 중간을 할 거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의 표정을 못 볼 거예요. 근데 지금 찍고 있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방송에는 본인들이 무슨 얘기할 때 뭐야 이러면 다 나가요. 아시죠? 본인들 얼굴 다 찍고 있어요. 그거 방송에는 다 나가요. 나중에 우리 본방 때. 네, 여기 카메라가. 네, 지금 저분들을 찍고 있는 거였어요. 몰랐을 거예요, 저분들은. 아마 본인이 어떤 표정인지. 네, 그런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자, 그럼 애티튜드도 중요하다. 와,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못되게 얘기한 걸 되게 순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죠? 저는 되게 못되게 얘기해요. 중간하려면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려면 잘하고 안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젠틀한 우리 이창윤 멘토님의 말씀 주옥 같아요. 아, 스윗하대요. 아, 이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아니 거기 끝났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하고 뭐라고 저랑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강의 끝나고 나. 근데 특강으로 누가 한 명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린 거야. 아니 나는 몇 강을 했는데도 나랑 사진 찍는 한 명도 없는데 한 번 특강 온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친하게 걸리네. 이런 거구나. 근데 뭐 그게 사진 찍는다고 좋고 나쁘고는 아닌데 아 이런 전 그냥 이대로 사겠습니다. 전 저만의 캐릭터가 이거니까요. 네. 자 그다음은 미루셨어요? 이제 미루지 말고 하세요. 아니 우리 또. 아니 먼저.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아까 딱 티났거든 미룬 게. 아 그래요? 아 미룬 게 아니라 저는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문재 대표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문재 대표님 너무 귀여워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다른 분들은 그래라니 할 텐데 이문재 대표님은 같이 막 약간 내가 약 올리면 막 금세 또 그죠? 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멘토다. 저는 사실 멘토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아까 우리 이제 이경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상당히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방송에서도 보면 그 막 음악 프로그램에 막 독소를 퍼붓잖아요. 예. 예 막 뭐 하는데
저는 그러면 채널 돌려. 네가 해봐라. 너는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뭐 이제 좀 가급적이면 좀 긍정의 말, 힘이 되는 말. 제가 이제 많은 채널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해드린다 그러면은 여기 올라오신 다섯 분이나 나머지 분들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 위대하고 맞아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감히 도전이나 상상도 못 해볼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셨고 또 하나는 뭐 우리 또 이제 정리는 우리 이창영 대표님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TV의 CF 모델을 보면은 그 한 품목만 모델 계속 섭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골고루 CF가 들어오시는 연예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이창영 대표님의 조언을 받아서 뭐 언제까지 계속 먹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화장품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다양한 커리어를 쌓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 자꾸 이제 우리 피터폰이 홍보대사 이야기를 했으면 나머지 네 분도 그럼 나도 이 지역에서 하는데 나도 이런데 한번 또 이렇게 사회도 보고 뭔가 좀 해볼까? 그리고 요즘 이제 ESG 경영을 많이 하잖아요. ESG 경영이 결국은 뭐냐면은 지표로 드러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대기업 사태도 봤듯이 예전에는 제품 많이 팔고 물건을 많이 팔면은 주주들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죠? 최고 경영자 안 차놓으면 물건 많이 팔아. 오케이, 최고. 매출 많이 나, 최고. 근데 최근에 어때요? 뭐 우리 기업들 보면 갑질 사건이나 어떤 뭐 대리점이 어떤 이런 걸로 해서 한순간에 기업 가치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서 저는 ESG 경영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이 이때까지 너무나 잘해왔고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왔는 거에 너무 그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특히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있는 것도 좀 한 번씩 보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아까 잠깐 대기실에서 뵀잖아요. 그죠? 뵀는데 우리 이제 김진준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너무너무 저도 아들만 둘인데 너무 진짜 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순하다 그래야 되나 아주 참 저는 부모님이 애 보면 알아요 부모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오늘 김진누님이 원래 가족 여행을 가야 돼요 어머님 생신이셔서 근데 자기도 오인을 이럴 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오인은 전화를 받고 취소하겠습니다 이러길래 아 어머님하고 다 보내고 그러니까 본인은 왔다가 아들하고 늦게 가라 어떻게 취소를 하냐 이랬더니 아닙니다 천만 원이 있길래 천만 원을 딸 수 없을 수도 있다 제가 천만 원을 딸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말고 왔다 가라 이래서 3시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3시에 나가시면 돼서 아들을 데리고 온 거 그래서 그래서 아들을 네. 제가 사실은 처음 보는데 아이가 너무 눈이 이거는 부모님의 영향이다 아까 방송 들어가기 5초 전에 와서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 여기 앞에서 시킨 건지 진짜 안 시켰대요 네. 인사도 잘하고 걔 방송에 안 해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뭐 오연수님이나 우리 정유민님 다 우리 이제 1등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다음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제 엄마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내 때문에 많이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엄마 그래서 저는 엄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엄마 아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큰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우리 이제 기영 대표님한테도 이야기는 했는데 어느 누가 되더라도 제가 나중에 기획 기사 같은 것도 한번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일해 하시는 분들은 단독 인터뷰도 한번 하고 싶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연수님도 셋째 우리 여기 또 딸 셋 이미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보호해줘야 되고. 아까 뭐 이제 축하할 일이 홍보대사 이야기 하셨지만은 저도 베이비박스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 육아정책 가장 큰 공약인데 거기도 제가 이제 민간인 처음으로 이제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다 교수들이요, 거기는. 서울대 교수, 가기대 교수. 근데 제가 들어갔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현장에서 엄마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잘하고 싶고 뭐 잘하고 잘했고
잘하고 계시고 더 잘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뭐 멘토 보다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경 대표님이 더 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는 기업들이 좀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다섯 분한테 다 1,000만 원씩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로 보내드려야 되나요? 이 제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1,000만 원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거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1,000만 원 이상씩 잘 팔게 알려드리는 게 이분들의 앞날을 위한 거지 상금으로 1,000만 원을 드리는 게 이분들 도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기영 대표님 말씀도 뭐 어찌됐든 책임자고 PD님이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저를 부르지 않았거든 처음에 소상공인들도 도와야 되고 40세 이상의 시니어를 하고 저는 기영 대표님이 아까 이제 그 막 이런 독설? 아니 독설은 아니지만은 정말 진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스타일을 별로 잘 가까이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분의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저는 많이 그래서 제가 단독 인터뷰 진짜 네 괜찮습니다. 네, 단독 인터뷰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네. 시간 때문에 죄송한데 아, 네네. 우리 제가 클로징 멘트를 먼저 따고 네. 클로징 멘트를 먼저 따고 방송용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 갑자기 놀라셨죠? 이게 뭘까 하는데 살짝 따고 클로징 멘트를 먼저 제가 하고 갈게요. 네. 그리고 저 이금재 대표님한테도 부탁 원래 이런 멘토링 하지 말고 엄마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잘 파는지를 가르쳐줘야지 뭘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이미 뭐 이기영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엄마들은 이렇게 팔면 다 사 이런 걸 알려주시라는 거지 시청자분들은 그럼 그게 거니까.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이기영 대표님을 디스한 게 아니라 칭찬한 겁니다. 칭찬 네. 디스입니다. 네, 디스 아니고요. 네, 우선 네. 5분 안에 클로징을 먼저 따고 네. 그러면 클로징 따고 유튜브를 멈췄다 가야 돼요? 아니면 유튜브는 계속 가요? 아 이게 지금 시스템 때문에 그렇대요. 네. 유튜브 시스템 때문에 이게 실바이 TV 유튜브라서 유튜브를 잠깐 멈춰야 돼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 클로징 따고 그러면 나머지도 라이브로 다시 열 수 있어요? 아니면 라이브는 끝이에요? 한번 체크해봐요. 네 체크하면 이 보시던 시청자들한테 뭘로 알려드리죠? 그냥 끝낼게요 그럼. 자 여러분 나머지는 방송을 보고 아시고요. 우선 제가 클로징 멘트를 따고 저희는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 인터뷰는 2월에 실바이 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먼저 클로징을 딸게요. 자, 제가 박수하면 다 같이 박수 쳐주시고 가겠습니다. 박수! 자, 여러분 오늘 결승 진출자 다섯 분과 만나서 인터뷰와 우리 멘토분들의 멘토링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판매왕을 먼저 제작하게 된 기획 의도는요. 소상공인분들의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증대와 그다음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야 그렇게 이렇게 힘든 시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참 힘들어요. 힘든 시기에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바이 TV 방송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유튜브 판매왕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함께 하셨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6주 동안은 이 모든 결승 진출자 다섯 분들이 매주 함께 새로운 미션과 새로운 판매 방송을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의 주인공을 찾아라 한번 다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1,000만 원 하면 주인공을 찾아라 한번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풀샷 해주시고 1,000만 원의 주인공을 찾아라 모바일 쇼 호스트 프로그램 판매와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에 방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두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인스타 판매왕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모든 소식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스타 판매왕 많이 봐주세요.